오늘 현대건설은 센터의 정지윤, 라이트의 마야, 레프트 황민경, 센터 양효진, 센터 이다영, 레프트 고유민, 리베로 김연견 선수가 먼저 나서게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입니다. 센터 이재은, 레프트 최은지, 센터 한수지, 라이트 알레나, 레프트 최선아, 센터 박은진, 리베로 오지영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맞대결을 시작합니다. 황민경의 리시브 올려놓고 가운데 양효진. 지금 뭐 완벽하게 리시브도 잘 됐고 양효진 선수로 먼저 출발을 끊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최은지. 황민경 가볍게 받아냅니다. 오른쪽 허위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들어 올렸고요. 최선아 연타로 보냅니다. 다시 만듭니다. 올려놓고 가운데 강타. 길게 내려와서 올립니다. 왼쪽으로 제자리 점프. 양효진 살렸고 이다영 손을 거쳐 가운데 강타. 자 바운드 됐어요. 백토스 스파이크. 이다영 양효진 후위에서 마야. 좋아요. 블록아웃 득점에 마야입니다. 지금 마야 선수가 때리기에는 공이 상당히 멀었는데 네. 워낙에 또 점프와 체공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 또 처리를 해줍니다. 김현경 어렵게 리시브를 했습니다. 가운데 넣자. 그리고 반격 알레나입니다. 아, 네. 짧은 서브 차분하게 받아놓고 빠르게 서브 그리고 큰 득점. 네. 황민경 잘 받았죠. 최근에 서브 감각이 좋아요. 네, 최근에 황민경 선수가 이 서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효진 최은지가 맞고 올립니다. 밀어넣기 넘어왔어요. 박은진 받아넣고 반대편 최선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아 최은지 한두 개만 도와줘도 알레나가 잠시 쉴 수 있거든요. 그렇죠. 6점 차입니다. 높이 스파이크 황민경이 붙입니다. 이날 가운데 경차. 아, 이 정지훈 선수가 신인 선수인데 황민경 받고 이나영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방향전환 반대편 스파이크 터치아웃이에요. 네,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굉장히 신날 거예요. 네, 달려나왔습니다. 가볍게 밀어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작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가운데 짧게 때리는 거를 좀 조심을 하라고 했는데 네. 날카롭게 잘 버텼습니다. 스파이크 고유민 디그 이나영 가운데로 양효진이 때립니다. 오지영 받아놓고 백토스 스파이크 이번엔 크게 튑니다. 지금 인삼공사의 이 득점을 보면 대부분의 득점이 라이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현경 붙여놔요. 올려놓고 중앙. 김현경 했어요. 공을 또 살려냅니다. 알레나 스파이크 김현경 디그. 황민경 올려놓고 수비돼요. 반격 찬스. 연타로 다시 김현경. 그리고 돌립니다. 터치아웃이죠. 아, 김현경 선수 어디다가 뛰어나온 네.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언더로 올립니다. 최선아. 자, 지금 판정은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자, 결국 25-18 1세트는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정지훈 서브로 2세트를 시작합니다. 최은지 들어 올렸고 빠르게 퀵 오픈 블록킹 마운드 황민경의 연결 마야 살렸어요. 뒤쪽에 스파이크 알레나 점수 1대0 백토스 오른쪽 코위 나갔어요. 벗어나면서 점수 3대2 인삼공사가 한 점을 앞서갑니다. 황민경 붙여놨고 높게 정지윤 벗어납니다. 스파이크 다시 길목을 지켰습니다. 반격 찬스 마야 밀어내는데요. 붙입니다. 빠르게 퀵 오픈 블록아웃 득점. 그렇죠. 최선아 마야의 서브입니다. 강력한 서브. 자 오지영이 따라갑니다. 살려놓고 3단 김현경 올려놓고 중앙입니다.
득점. 최은지 받고 오른쪽 코위 수비를 해냈습니다. 가운데서 밀어넣기. 이 공을 살렸어요. 연타로 보냅니다. 넘어지면서 김현근의 수비. 알레나 받고 자 넘어왔어요. 고유민 스파이크. 오늘 현대건설은 지구도 굉장히 좋고요. 공격도 굉장히 좋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회전을 많이 걸었습니다. 왼쪽에서 이번에도 천혜기 시도. 이번엔 맞았죠. 네, 이번엔 성공입니다. 어렵게 올렸습니다. 3단 건네면서 현대건설의 찬스볼. 백토스 강타. 마야가 10득점수를 기록하면서 점수는 16대 10이 됐고요. 좀 이상한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이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빠르게 돌립니다. 강타 들어왔습니다. 이나영 넘어지면서 올렸고요. 힘을 뺍니다. 밀어내는데요. 한송이 득점. 연속 득점. 한수지 선수의 토스도 좋았고요. 네.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의 골민. 먼저 올렸고 밀어냅니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잘 득점 봤어요. 네. 자, 어렵게 받았어요. 양효진 번져 올리는 한송이 올려놓습니다. 알레나 블로킹! 결국 25대 17, 2세트도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이 수비력을 또 갖춰야겠죠. 3세트가 시작됩니다. 남유진의 득점. 점수 1대 0. 3대 3. 이다영, 패스타임 득점. 이건 뭐 거의 덕분슛인데요. 네, 이 선수 또 득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려놓고 알레나의 백어택 수비로 맞습니다. 다시 마야 완격 들어왔어요. 이해솔의 리시브 오지영이 붙입니다. 알레나 일단 살려넘깁니다. 찬스볼 밀어내는데요. 가로막기 득점. 이번엔 수비로 와요. 스파이크 넘어지면서 고유민 띠그 가운데 정지윤 정지윤 선수가 브로킹을 뜨고 빨리 나와서 이 시간차를 이 때리는 그 공격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시브 짧아요. 스파이크 수비가 됐습니다. 이다영 양효진에게 밀어냅니다. 양효진이 득점 성공하면서 역대 두 번째 통산 5천 득점을 달성합니다. 득점에 백채린, 백채린 선수도 올 시즌 첫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다시 못 들렸네요.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서 때립니다. 박은진. 박은진 선수도 시간차 공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렵게 리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고유민 무리하지 않습니다. 받고 올라갑니다. 다시 빗맞았어요. 스파이크 고민지 받고 송이 뚫어냅니다. 그렇죠. 17대 11. 짧은 서브 에이스를 만듭니다. 오늘 인삼공사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할 때는 항상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코스였어요. 그렇죠. 이날 빠르게 박민경 21대 15. 알레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알레나 선수도 자신의 통산 2000번째 득점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견 올려넣습니다. 유민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 25대 19 세트스코어 3대 0. 현대건설이 KGC 인삼공사를 13연패 수렁에 빠뜨리면서 2연승 그리고 승점 19점으로 이제 5위로 한